저기 보이는 거는 전망대요. 광진 숨나루 전망대예요. 올라갈 수 있어요. 몇 시인가요? 6시까지 해요.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광진 무궁화 정원입니다. 여기가 무궁화만 키우는 정원이에요. 여기 정원 많죠. 공원도 많고. 아, 무궁화예요. 여기는 우리 꽃 무궁화. 오늘 하나요? 하나요? 전망대? 여기 무궁화 정원이고, 여기 전망대. 와, 특별히 전망대 보여드리는 거죠. 선생님이 오늘 해요? 6시까지요? 7시까지요? 야, 좋은 데서 일하시네요? 7시까지 갑니다. 특별 서비스로 전망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떨어지지 말라고 두꺼운 완전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떨어질 일은 없겠죠. 뭐 무너지거나. 안심하고. 그 전에 계단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계단은 막아놨어요. 전망대만 이용하도록. 엘리베이터만.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광진 숨나루예요. 터널 위에요. 터널 위에다 공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진 숨나루예요. 광진 숨나루. 저 위에가 아차산이고. 여기가 광진 숨나루예요. 전망대입니다. 7시까지 안 돼요, 평일에. 밑에는 무궁화 정원이에요. 무궁화 정원. 빙 둘러서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어, 시원하네요,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는 광진 전망대입니다. 광나루역 근처에 있는 광진 전망대예요. 그렇죠? 놀이 지기 시작합니다. 25분이 일몰이죠? 1시간 남았네요, 일몰 시간. 저기 보이는 게 롯데 월드타워고요. 보이는 쪽은 구이동입니다. 구이동. 요 밑에는 광진 숨나루 공원이에요. 이쪽 가는 게 워커힐 길이에요. 워커힐. 워커힐 아시죠? 워커힐 길. 스프로다이. 그렇습니다. 저기 다리 보이네요. 저기 천호대교예요. 보여드릴게요. 천호대교. 길 건너면 천호동입니다. 여기 광장동이고요. 여기 광장동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데가. 저는 저쪽에 살아요. 조금 맞아 마을이. 숲이 많아서 그냥 여기 살아요. 여기에요. 여기가 광장동이고 건너면 천호동입니다. 여기도 광장동이고요. 여기 어우, 지금 차들이 양쪽으로 양방향으로 다 많아요.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자, 또 내려가 봐야죠.
수고하세요. 추석 잘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무궁화 정원입니다. 광진 무궁화 정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시죠? 무궁화 정원은. 광진 무궁화 정원. 무궁화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원산은 아니에요. 아니고 무궁화 삼천리라 화려광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새로 해석을 한다면 무궁화라는 것이 꼭 식물 이름이냐 라는 논란은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국화과로 정해놨으니까 사랑해야죠. 여기는 광진 무궁화 정원입니다. 여기 종류별로 다 심어놨어요. 이름이 다 달라요. 고주몽이네요. 고구려 주몽. 아, 이거 예쁘네. 신무궁화. 선녀래요. 선녀. 이야, 완전히 하얗네. 얘는 뭐. 안에까지 하니 너무 예쁘네요. 거기다 빛까지 맞으니까 아주 소담스럽고 정말 예쁘네요. 요게 품종명이에요. 무궁화 선녀예요. 선녀 진짜 예쁘네요. 마침 비가 오니까 피워줬어요. 그 전에 없었는데 새로 폈잖아요. 비 와서. 백단심이래요. 백단심. 야, 무궁화도 종류 많죠. 백단심이요. 이야, 백단심. 이야, 이쁘다. 하얀 데다가 이제 우리 본래 그 문양이에요. 이게 있어. 이게 학명이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예요. 시리아에 자라는 장미 닮은 식물이란 뜻인데 시리아에는 무궁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붙이는 사람이 그냥 자기 멋대로 붙인 거예요. 시리아가 들어가요. 우리 무궁화에. 코리아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코리아나 들어간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잣나무 있잖아. 피누스 코리아나. 잣나무가 우리나라 원산이에요. 그 다음에, 오동나무도 우리나라 코리아나가 들어가고요. 개나리도 코리아가 들어가요. 개나리도.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고 그래요. 홍가루사라는데 뭐 하나 피어있네요. 홍가루사. 저는 뭐 구분을 못하겠어요. 품종은 비슷비슷해서. 무궁화만 다 심어놨어요. 요거 7월에 오시면 제대로 다 보실 수 있겠네요. 6월 말에서 7월에.